안녕하세요. 더블유TF 강창성입니다. 자, 이제 이번 강의는요, 매우 간단하게 다항식의 덧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 중에서 덧셈, 뺄셈 잘하는 조금 팁 정도예요. 팁을 좀 익히도록 합시다. 자, 뭐냐면은요, 다항식에서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 중에서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, 덧셈, 뺄셈은 뭡니까? 딴 거 없죠? 다항식에 정리하는 것들 잘 전개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잘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끼리, 무슨 항이요? 덧셈, 뺄셈은 철저하게 동류항끼리, 동류항. 동류항은 뭡니까? 변수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인데 그 차수가 같은 항이 동류항이, 알겠어요? 변수만 보면 돼. 변수의 차수와 같은 항, 동류항끼리요. 잘, 어떻게 해요? 세로셈. 세로로 정리해서요. 좀 더 편안하게 한번, 뭡니까? 예, 덧셈, 뺄셈을 한번 시행해보자 이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덧셈, 뺄셈이 좀 길어졌을 때 좀 편안하게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, 세로셈에 관한 얘기를요 잠깐 언급하고 출발할까 합니다. 그 정도까지예요. 그렇죠? 자, 이 세로셈은요 그냥 말보다는요 좀 쉬기 편하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써가지고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. 그렇죠? 자, 여기서 막 식이 되게 복잡하게 있어요. 아까 복잡한 뭐 x의 3승 y제곱 더하기 빼기 뭐 3xy 3승 더하기 3xyz 그 다음에 더하기 2x제곱 빼기 5y 더하기 뭐 3z 뭐 됐다 길다 그쵸? 한 이렇게 있다고 하자. 이렇게 있으면은요, 자 이거를요 뭐라고 할까 선생님? x에 관한 식이라고 할까요? 자 이거는 뭐야, 문제에서 주어지겠죠? x가 변수라고 하자. x에 관한 식이야. 잘 정리하고 싶어요. 그쵸? 그러면 뭐야, 동류항끼리 좀 정리해봐라 이거죠. 봐요, 3차항 1차항, 1차항, 2차항, 상수항이죠. 그러니까 3차항은 어떻게 돼요? y제곱 x3승 써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2차항은요, 플러스 얼마입니까? 2x제곱이요, 2차항. 자, x1차항은 여기 있네요. 그쵸?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3, y3승 x 하고요. 여기도 있네요. 플러스 얼마야? 3yzx요. yzx요. 그쵸? 항상 변수인 걸 맨 마지막에, 변수인 문자를 맨 마지막에 쓰도록 하세요. 다음에 얼마입니까? 상수항은요, 마이너스 5y, 플러스 3z. 이렇게 세로로 맞춘다 이거죠. 그쵸? 맞춰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자, fx는요, y제곱 x3승 하고요, 플러스 얼마야? 2x제곱 하고, 얘는요, x 묶어주고요, 3도 묶을 수 있겠네. 3 묶어주고요, y도 묶을 수 있네요. 3y 묶어주면 여기는 z만 남고요. 플러스 3y z만 남고, 3y 마이너스 얼마야? y제곱 남죠? x 이렇게. 그쵸? 다음에, 상수항은요, 플러스 얼마? 3z 마이너스 5y 할까? 이렇게요. 그렇죠? 이렇게 x에 관한 3차, 2차, 1차 상수항 예쁘게 정리할 수 있잖아. 그렇죠? 이거보다 좀 더 길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? 해당 변수에 관해서 결론보다 같은 종류끼리 세로로 상수항 세로로 나열해서요. 세로로 나열한 놈들끼리 다 이렇게 잘 계산해서 보면은요,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눈이 쭉 찢어지는 그러한 우가 발생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어떻게? 앞으로 다항식이 길어졌다, 어떤 다항식을 길게 전개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쭉 나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? 전개하는 순간에 같은 변수에 관한 같은 종류 동류항끼리 세로로 정리해 놓고서 그거를요 잘 더하고 빼주면은요 훨씬 더 간결하게 덧셈 뺄셈을 잘 수행할 수 있다가 바로 세로셈 팁이었습니다. 이번 세로셈에 관한 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어요.